사람은 약 640개의 골격근과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근육과 신경, 조직 등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의 몸은 어느 한 부위에 일어난 통증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부위까지 통증 범위가 뻗어갈 수 있고 전신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를 방치할수록 만성화가 진행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몸은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우리하고 일이 뭘 일을 만치면 조금 더 관절처럼 그렇게 아팠는데 2리터짜리 물병을 못 들 만큼 상당히 아팠거든요. 앉았다가 일어서면 제가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현대인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많이 겪는 질환은 대부분 관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에 문제가 생기면 무게지탱이 어려워져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지는데요. 많은 사람은 다쳤을 때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대는 근육과 달리 초기 치료를 놓치고 만성으로 진행되면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절대 부상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옥진아 원장과 함께 인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양한방 통합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한방 통합치료는 한 명의 의사가 양방적으로 그리고 한방적으로 통합적으로 한 사람을 진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대 파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질환에 필요한 뭐 인대 손상에 도움이 되는 프롤로 치료나 도수 치료, 체중력파 치료 등 양방 치료들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오장육부나 전신 질환에 대한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함으로써 전신 컨디션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침치료, 부항치료, 그 다음에 뜸치료를 통해서 그 근골격 부위의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근막을 이완시켜서 훨씬 같이 통합적으로 치료했을 때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대 손상에는 인대 염증을 억제해주는 통증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하는 양한방 통합치료는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양방적인 주사치료와 그 다음 한방적인 한약, 그 다음 침치료를 병행했을 때 근골격 손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선한 봄바람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월요일 아침. 이른 아침부터 이곳 딸기 농장은 분주합니다. 정옥연 씨는 매일 아침 딸기 농장에 나와 일을 하는데요. 가족과 함께하니 이렇게 힘이 나나 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는 옥연 씨. 6, 7년 전부터 시작된 팔꿈치 통증은 옥연 씨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옆에서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낸 가족들에게 가장 미안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우리하고 일이 뭘 일을 만치면 뜨끔뜨끔 또 관절처럼 그렇게 아팠는데 그 별로 모르고 사람 모르고 있었죠. 막 하면서 그런 때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거기 장기적으로 가고 간수가 심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뭐 한 10년 정도 얼추 다 되다 보니까 고통도 많이 심했어요. 맨날 아프다고 뭐 일하다가 바쁘게 해놓고 병원에 가고 시간만 나면 병원에 다니고 하니까 가족들한테 뭐 많이 미안하죠.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며느리가 너무나 든든하다는 옥연 씨. 딸기 밭 일이 힘들 텐데도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은 듬직한 며느리와 한결같은 다정함으로 아픈 시간을 함께 나눠준 남편이 옆에 있어 옥연 씨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병원에 가도 잘 낫지도 안 하고 농사 짓는다고 아무래도 이제 고생을 많이 시켜서 마음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마음이 많죠. 뭐 그래 가서 치료를 몇 번 받았는데 그래 전에 가면은 진도가 아주 좀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결 마음이 좀 좋았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제가 많이 할게요. 고마워. 네, 이제 편찮으시지 마시고요. 니도 네 몸 챙기감이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대. 그 어머니 다 하셔야 되는데. 유쾌한 며느리의 농담에 딸기 농장에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아려우지만 잘 견뎌준 나에게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수고했다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아프던 생각 안 하고 하고 나면 난주라고 막 얼마 못 견디요. 아프고 해가지고 얼음팩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뭐 저 치료받으러 가고 나서부터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옥연 씨의 병원 진료 날입니다. 농장 일이 아무리 바빠도 병원 오는 날은 절대 빼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팔꿈치 증상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체크할 거거든요.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둘 다 많이 안 좋으셨잖아요. 그래도 바깥쪽은 그래도 좀 생활하시기 괜찮고 근데 지금 안쪽이 저기 이렇게 했을 때 좀 눌렀을 때 아픈 통증이 남아있다, 그죠? 자, 이렇게 올려볼게요. 버티세요. 아이고, 버티는 힘이 좀 생겼다, 그죠? 밑으로 쑥 버틸게요. 쭉 이렇게 했을 때도 느낌 와요? 예.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다, 그죠? 오늘 혈장 뽑아서 인대 부위에 치료하는 혈장 치료, 그 다음 프롤로 치료 같이 할 거고요. 침 치료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연님 같은 경우는 6, 7년 전부터 발생한 양쪽 팔꿈치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분입니다. 저희 병원에 처음 내원하셨을 당시에는 팔꿈치를 눌러도 통증이 심하고 조그만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일을 해도 팔꿈치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셨습니다. 딸기 하우스 농사를 하면서 또 그 다음 작물로는 토마토를 하시고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업무적으로 무게를 주는 일은 하지 않도록 먼저 티칭을 했고요. 그 뒤에 인대 손상 부위에 인대가 재생될 수 있도록 혈장 치료와 프롤로 치료를 병행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인대나 근육 조직도 많이 뭉쳐있고 아파했었기 때문에 한방 치료와 침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평소에도 소화불량과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두통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한방 침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연 씨는 일주일 간격으로 오른쪽과 왼쪽 교차로 프롤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PRP 치료도 함께 받게 됩니다. 치료를 위해 먼저 혈장 검사를 하는데요. PRP 치료는 자신의 혈액을 활용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자가조직 재생 효과도 좋다고 하네요. 꾸준히 프롤로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어 다시 일도 시작할 수 있었던 옥연 씨. 처음엔 주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프롤로 치료는 1940년대에 미국의 외과의사인 조지 해켓 박사가 창안한 방법입니다. 외과적 수술로서 뼈는 치료가 잘 되었는데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는 환자들을 관찰해 본 결과 그 옆을 받치고 있는 인대와 근육 같은 연부조직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통증이 계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사제를 통해서 그 인대 부위에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부목이 돼주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건데요. 주된 주사제의 재료는 고농도 포도당과 비타민 등입니다. 그 외에 요즘은 혈장이라든지 사람 태반, 콜라겐 등의 재료를 더 추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농도 포도당과 비타민 등이 인대 손상 부위에 직접 투여가 돼서 인대 염증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더 묵직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2, 3주 이후부터는 인대 증식이 활발하게 재생이 되면서 인대가 치료되는 기전입니다. PRP 치료란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내 몸을 치료하는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그 중에 혈소판,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들이 그걸 농축을 해서 우리가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인대 손상 부위에 초음파를 보고 그 부위에 직접 PRP 주사를 했을 때 훨씬 염증 반응이라든지 혈관 재생이나 인대 재생이 촉진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타이거 우즈 선수도 무릎이 다쳤을 때 PRP 주사 치료로 호전이 된 보고가 있고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도 팔꿈치 손상에 많이 PRP 치료를 통해서 수술하지 않고 경기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팔꿈치 부위에 신의료기술로 증제가 되어서 팔꿈치 손상 치료 환자에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침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치료는 신경을 많이 쓰는 옥연 씨를 위해 배와 머리에 침을 놓습니다. 한방 침치료는 전기 자극을 통해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치료를 받고 가는 날에는 편히 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네요. 병원에 좀 자주 안 오고 뭐 일하는데 별 지장 없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진료를 기다리면서 연신 무릎을 만지고 있는 김영자 씨. 오래된 무릎 통증과 작년에 연골 파열로 시술을 받은 후부터 앉아있을 때면 이렇게 무릎을 쓰다듬는 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무릎 관절증과 함께 허리 협착증까지 있어 그 통증이 더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은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무릎이 연골이 파열이 돼가지고요. 앉았다가 일어서면 제가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몇 발자국 걸어가야 천천히 걸어가야 이제 서서히 발걸음이 정상으로 걸을 수 있고 그랬는데 뭐 욱신수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뭔가 받친다는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그런 통증이 있고 때로는 또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쪽에 거기 한꺼번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에 가면 내려오는 걸 못 와서도 산에는 못 가고 그랬거든요. 그 어머니는 무릎 양쪽 다 좀 연골 파열과 인대 손상으로 시술을 하셨기 때문에 좀 퇴행성도 진행이 돼 있고 약하게 돼 있거든요. 좀 다리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허리부터 다 같이 보강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프롤로 치료 좀 해드릴 겁니다. 한 4, 5kg 쑥 빠진 뒤로 그대로는 좀 유지를 하고 있다, 그죠? 식욕이 막 땡기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좋아요. 어머니 지금 딱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한 1, 2kg만 조금 더 뺄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내볼게요. 김영자님은 한 두 달 전에 저희 병원에 처음 내원하셨는데요. 작년에 우측 무릎 인대가 파열돼서 수술도 받으셨고 그 전해도 좌측도 무릎 연골 파열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허리는 4번, 5번, 5번, 1번 사이에 협착증을 진단받아서 허리 통증과 그 다음에 하지 쪽으로 땡기고 걸음 걸을 때 우측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방사통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우선은 무릎 양쪽과 허리 쪽에 교차로 프롤로 치료를 했습니다. 양쪽 무릎에 연골은 좀 시술 이후에 퇴행성도 있고 석회도 있고 했지만 제가 치료한 부분은 측측부인데 외측측부인데 그리고 무릎을 감싸고 있는 모든 인대 부위 부착부에 프롤로 주사를 통해서 인대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주사를 했고요. 그다음 허리 부위에도 허리와 골반 부위 주변에 인대가 증식될 수 있도록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방치료와 도수치료를 통해서 근육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했고요. 갑자기 급격하게 김영자님이 체중이 증가해서 그 체중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한방 다이어트도 권유를 드려서 같이 시행을 했고 현재 한 4, 5kg 정도 감량을 해서 훨씬 좀 몸이 가벼워져서 운동치료도 더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더 심해져 힘들었다는 영자 씨. 원장님의 권유로 프롤로 치료를 받으면서 체중 조절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몸도 가벼워지고 통증도 줄어들어 일상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체중 조절을 하면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금세 날려버릴 수 있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게 돼서 살이 급격하게 찌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달 사이에 5, 6kg 이상 체중이 증가해서 통증이 더 악화되는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이어트를 치료를 하기를 권유를 드렸는데요. 다이어트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식이조절이 되면서 체중의 부하가 덜어지면 무릎과 허리의 통증도 훨씬 빨리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앉았다가 한 시간이나 먼 장거리 가면 더 심해가지고 다리를 일을 쓸 수가 없고 그랬었거든요. 그 지금 같은 오늘 멀리서 왔는데도 아무 증상이 그냥 정상적으로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마음껏 앉아 걷고 뛰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하여튼. 오늘은 조금 서둘러 진료를 예약한 조동열 씨. 아침에도 이렇게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목재 일을 해서 그런지 유난히 건강해 보이지만 작년부터 양팔꿈치 통증으로 무척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제가 그 목재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품 같은 것도 무거운 걸 많이 들다 보니까 처음엔 오른쪽 엘보가 상당히 아팠습니다. 어느 정도 아팠는가 하면 2리터짜리 물병을 못 들 만큼 상당히 아팠거든요. 잘 때 이 팔꿈치가 저려가지고 저녁에 잠을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제 치료하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게 없어졌죠. 일 자체가 좀 계속 무거운 걸 드시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디 나올 수는 있거든요. 지금 누르면 아파요?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세수하거나 뭐 물컵 들거나 이렇게 할 때 통증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되는 거는 뭐 괜찮아요? 네, 문제 없습니다. 저번에 좀 좋아지다가 또 업무상 좀 과도하게 일을 하고 나서는 다시 또 좀 아파졌잖아요. 그것도 조금 괜찮아지셨나요? 조동열님은 수개월 전부터 발생한 양측의 바깥쪽 외측 상과염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당시에는 제가 누르기만 해도 많이 아파하셨고 조그만 부하에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건 드는 일을 하시면 많이 힘드셨는데 목재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 많으셨는데 업무에 지장이 많고 그다음 다른 병원에서 체중교파 치료 등을 시행하였지만 호전이 없어서 저희 병원 내원하셨습니다. 양쪽 외측 상과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프롤로 치료와 한방 치료, 그다음 체중격파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프롤로 치료를 할 때는 팔꿈치에 효과가 있다고 신으로 기술로 등재된 PRP 치료, 혈소판 품부 혈장 치료를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병원을 오면 항상 다양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체외 충격파 치료입니다. 체외 충격파는 인대가 재생되고 혈관이 증식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 시간이 짧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가는 날이면 손자들과 마음껏 놀아줄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치료는 바로 프롤로 치료입니다. 동열 씨는 일주일 간격으로 프롤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예전보다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프롤로 치료는 처음 한두 번 맞았을 때는 더 우리하고 아프고 염증을 발생시키는 치료입니다. 치료 기전 자체가 염증 인대 손상 부위에 더 염증을 일으켜서 그게 다시 재생되게끔 만드는 치료 방법입니다. 팔꿈치 인대 손상 부위에는 프롤로와 더불어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치료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인대 부착 부위에 여러 군데 주사 바늘이 들어가서 시술이 되기 때문에 당일은 푹 쉬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탕에 들어가는 목욕은 하루 이틀 정도는 하지 않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 술,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프롤로 치료를 더 약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술, 담배는 치료 중에는 하지 않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통제 중에서도 소염작용이 아주 강력한 진통제가 있습니다. 그런 진통제는 먹었을 때 프롤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통작용 말고 소염작용이 훨씬 강한 진통제는 복용하시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조동열님은
처음 오실 때보다 통증 강도가 한 4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60%는 좋아지고 40%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프롤로 치료를 한 두 달 정도 했고요. 한 두 달 정도 경과 보면서 프롤로를 좀 보강으로 하고 그다음에 체액충격파 치료와 한방 치료를 통해서 혈관 증식이나 근육 인대가 재생될 수 있도록 더 도움을 되는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치료를 받은 동열 씨는 바로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사장님과 함께 서류를 보며 오늘 할 일들을 의논하고 있는데요. 수출 포장 회사라 그런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통증으로 윗옷을 벗기도 힘들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나무도 이렇게 번쩍번쩍 가볍게 들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 엘보가 아픈 상태에서 병원을 조금 늦게 가서 이게 시간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완쾌 되시어 자기가 즐거운 삶으로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0견으로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 신경도 씨. 작년부터 시작된 통증은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손까지 저리게 해 경도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져 이제는 병원을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보다 많이 건강해져서 가족들도 무척 기뻐한다고 합니다. 제가 팔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 팔을 들 수도 없고 옆으로도 이리 안 되고 뒤로도 아예 안 되고 옷도 이 한쪽 이 손이 못 돌리고 세탁기 빨리를 내도 악소리가 나고 뒤에로 손을 돌리면 하여튼 악소리가 날 정도로 새벽에 잠도 안 오고 통증이 막 와가지고 여기 이 팔에 통증이 너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 네. 그 가동 범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제가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로 쭉, 어휴 좋다. 그죠? 예, 여기까지 올리는데 불편하거나 아픈 데 있어요? 없어요. 좋습니다. 뒤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옆으로 이렇게 해서 쭉 올려볼게요. 쭉, 예, 어휴 좋습니다. 신경도 환자분은 처음 몇 달 전부터 발생한 우측의 유착성 관절염, 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우측 어깨에 소위 50견이라는 유착성 관절염으로 내원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는 것도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내회전이 거의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리는 각도도 많이 가동 범위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이 병 자체가 많이 쑤시고 아리는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도 심해서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생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치료는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관절 낭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인대를 손상된 부위가 있으면 치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차 가동 범위가 좋아질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직접 만져주면서 운동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고요. 한방 침출을 통해서 그 주변에 혈류순환을 증가시키고 손저림 증상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목과 더불어서 손의 손저림도 좋아질 수 있도록 한방치료, 그 다음 물리치료, 프롤로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오늘 경도 씨는 프롤로치료와 함께 도수치료를 받습니다. 도수치료는 치료사가 손으로 직접 아픈 부위와 원인이 되는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강화해 흐트러진 신체 균형을 바로잡아 통증 치료에 아주 좋습니다. 경도 씨는 도수 치료를 받고 움직임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네요. 50견이라고 불리는 유착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인대 손상도 중요하지만 앞뒤 옆에 관절낭이 유착이 되어서 들러붙어서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대 손상 치료와 관절낭을 보강해주는 프롤로 주사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줄 수 있도록 도수치료와 체중력파 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꼭 함께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치료와 부항 같은 혈류순환을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빨리 더 재생될 수 있도록 근육을 자극해주는 한방치료를 병행했을 때 치료 효과가 훨씬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막 이거 다 올라가고 옆으로 되고 뒤로도 되고 너무 막 살 거 걸레질도 다 되고 예, 뭐 세탁기 빨래도 마음대로 내고 거의 다 나섰어 완전히 너무 좋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통증을 억제해주는 치료 위주로 찾아가십니다. 처음에는 당장 안 아파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재료가 결국은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했을 때는 좋지 않은 치료 방법입니다. 좀 느리더라도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한방치료와 그 다음 인대를 근본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손상을 낮게 해주는 프롤로 치료 그 외에 근육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운동시켜주고 근막을 이완시켜주는 도수치료로 통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임시로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양한방 통합치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절들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통증이 있거나 시큰거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쉬면 낫겠지, 보호대를 착용하면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나의 몸, 이제 소중히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